반대하셔도 감사를 가고 섰어요. 제가 결혼하지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한시가 급한데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일도 해야 하고. 근데 여기서 이러고 있어요. 사랑이 보니까 한두 달 갖고는 어림없을 것 같고요. 부모님 반대 부딪히면 사랑이도 상처받고 눈물 흘려야 하잖아요. 절대 그렇게는 안 하죠. 부모님 이길 수 있어요?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국 자식 행복 바라지 불행 바라겠어요? 처음에는 좀 이해 못하시겠죠. 아무 전화 왔어? 아니요. 좀 해봐. 꺼놨어요. 하루 종일 꺼놔? 매일 해보는데 꺼져 있어요. 이 녀석이 우리 궁금할 생각도 않고. 저 기억하시죠? 모정이 사무치겠다고 했지. 네. 근데 아직 못 만났거든요. 찾고 싶으면 어서 부부연 맺으라고. 아껴주고 정 좋게 해로들 할 거니까. 그러려고 합니다. 오래 안 넘기고 만날 거예요. 부안과 팀장님 오셨어요. 참치 요리요? 네. 너 노래 부를 때 표정 좀 더 절제해. 복받쳐서 부르지 마. 네. 권용 회장님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? 8시에 오신대. 아휴, 많이 늦으시네. 넌 뭐야? 서단계 3년이면 풍얼음 낸다는데 내가 노란 저고리 입었는데 감히 노란 저고리를 입어? 그 정도 눈치도 없어!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? 몰랐어요. 죄송합니다. 갈아입을게요. Visions of you in shapes of blue smoky shifting lazily drifting my darling I miss you so. 이리 오지. 한 잔 따라 올려. 아니 아니, 내 잔 먼저. 자. May I ask you to recite a poem with your beautiful voice? I love Yeats. Oh, Yeats. Wine comes with the mouth, and love comes with the eye. The soul is channeled for truth before we grow old and die. I lift the glass to my mouth. I look at you and I sigh. 어, 야. 아까 난 안 좋았죠? 네. 일부러 오늘 술도 많이 먹였어요. 알아요. 근데 또 때리실 건 아니죠? 때린 나도 마음 안 좋아요. 오늘 10잔 넘게 마셨죠? 이것 좀. 언니, 동치미국 물려. 이 중에 제2의 정도경이 있으면 빨리 알아서 그만둬. 부용과 기생하면서 남자랑 인연 맺는 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. 머리 올리는 거. 근데 니들이 능력이 없는 건지 매력이 없는 건지 1987년 이후로 머리 올려주겠다고 나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. 남자랑 연애하고 싶으면 여기 그만두는 수밖에 없어. 머리 올려줄 남자 찾던가. 아. 오랜만이다. 나야 뭐 건강 괜찮지? 부용가? 전에 한번 외국 손님이랑. 언제? 오늘 뵙자고 한 건요. 오 대표님께 도움 청할 일이 있어요.
말씀하세요. 오 대표님 데리고 있는 식구들 중 한 명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. 우리 아이들 중에? 아니요. 한순덕 주방장이에요. 농담이시죠? 진담입니다. 아무리요. 우리 순덕이를 어디서 만나셨는데요? 25년 전에 순덕시 사는 섬으로 의료봉사 나갔다가요. 근데 왜 얘기 안 했지? 사적으론 언니 동생 하거든요. 오 대표님하고 어머니께서 걷어주셨다고. 평생 은인이라고. 기회 있을 때마다 하더군요.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겁니다. 스스로 한참 부족하다고 결혼은 절대로 못하겠대요. 고생 그때 낙이라더니 꼭 행복하게 해주셔야 해요. 네,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여보. 안드레 좀 바꿔. 네? 영상통화. 안드레 좀 보고 싶다고. 야, 전화 받아. 안드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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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야. 여기 봐. 까꿍.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. 못난 생각 말고 금 원장님이랑 결혼해. 울어? 아니요. 네 복이야. 피하지 말고 받아. 얘기 들었는지 모르지만 금 원장님 나 처형처럼 생각하겠다고 그러셨어. 나도 너 동생같이 생각했고. 그렇게 눈물만 짓지 말고 노력할게요. 화요일날 사란이 생일이거든요. 하루 일 빼주시면 안 될까요? 당연히 빼줄 건데 다음 날은 좀 갈굴게요. 네. 뭐예요 이게? 실장님 알고 계세요? 화요일 사란이 생일이거든요. 미역국 끓여주게? 네, 굴비 한 마리 굽고. 어머머머머머, 이거 얼마 줬어요? 엄청 비싸겠네. 우와, 맛있겠다. 우리 집 들어와서 하는 거 어때? 그 전에 어쨌든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. 유전자 검사? 네. 네가 원하면. 근데 내 말이 맞을 거야. 다른 언니들은 못 일어나요. 저도 미역국 먹을래요. 없어. 아이고, 웬일로 이 비싼 굴비가 다 있어? 다모씨가요. 다모씨가 사온 거야? 네. 잘 먹을게요. 얘기할 시간 없어요? 저녁에. 저녁은 내가 안 되잖아. 생일날까지 기생노릇 해야겠어? 누구세요? 라라 있어요? 네.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? 절요? 응, 아는 사이인 줄 알고 열어줬는데? 욕실에 계셔. 할머니 뭐 하셔요? 응가? 아니. 어떻게 오셨어요?
오셨어요? 들어오세요. 여기가 어디라고 봐! 그러지 마. 뭘 그러지 마? 불쌍하잖아. 뭐가 불쌍해? 누가 반가워한다고? 가라고 그래!